그 기름을 주입한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충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 충전이 다는 아니죠. 그 충전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 충전된 그런 영성과 능력을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덕을 드러냄으로써, 내 착한 행실을 드러냄으로써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 영성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균형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실천이 균형을 갖게 되고, 내가 안과 밖이 균형을 갖게 되고,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인격이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영성은 바로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균형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 영성이 높은 사람이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이 에베소서 전체를 제가 보니까 아주 균형 있게 영성을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우리가 사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죠. 교리하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부분을 다룹니다. 모든 서신서가 그런 일정한 어떤 형식을 갖고 있죠. 하나님과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혐오가 지으러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이방인과 하나가 되고 이제 이 화목한 상태에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에베소 1장 하반절에서도 이 교회가 이 머리와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 되시고 이 충만을 이제 온 만물에 드러낸다는 말씀이 있고, 2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도와 선자들의 터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그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이 이 나오고, 또 이제 3장에서도 이제 이 충만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하게 하시고 이 주재권이 형성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혀 터하고 돼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또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니까 영성은 비움과 채움이라 그러죠.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비울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그 비움과 함께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4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한 그 행할 것을 얘기하기 가장 첫 장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1장부터 16장까지는 16절까지는 4장에서 교회 안에서의 행동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공적인 말씀이 주어지고 서로 이 몸이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그 이제 이 서로 교제 가운데서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또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행동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5장 17절까지는 개인의 성화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이 입고 이런 문제를 다루고, 5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서 주님의 성품인 하나님 본받는 자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5장 17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그런 충만한 상태에서 그 충만함을 어디에 발휘되느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자녀로서의 이런 그 가정 안의 생활과,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 상전과 이 종들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삶의 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6장 10절에 나오는 그 사단이 우리의 그 좋은 관계를 계속 그 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 전체도 그런 균형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균형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영성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이런 그 균형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거기 그
칼빈의 영성에 대해서 형님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조나단 에드워드는 17세기가 이제 청교도인데, 18세기 분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근데 이 청교도의 그 후에 대표적인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죠. 이분의 그 영성은 그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이 노이스 존스라는 분이 에드워드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실존적으로 만나는 것, 곧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며 임재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에드워드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시작된다. 말씀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 성령과의 깊은 교통이 영성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 형님들이 아마 많이 이 책을 접할 것입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그 책이 겸손이라는 책이죠. 이 그 앤드류 머레이 이분이 한 훌륭한 그 분인데, 이분의 그 위대한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 정리한 거거든요. 그 차례를 예, 여러분들 형님들이 한번 그 참고로 이 사볼 수 있다면은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약간 그 좀 사상이 깊은 사람들은 논리의 비약이라든지 그 이렇게 이제 뭐 워치만이나 이런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모임의 형제들은 굉장히 그 간결하면서도 단순하게 이게 진리를 전달하는 건데, 이런 책들은 좀 그런 복잡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아마 이 참고로 괜찮은 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니차드 포스터는 제가 이 급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참고로 볼 필요 볼 그 내용은 되거든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좀 문제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제일 마지막 영성의 거장들 30여 분을 이제 그 다섯 가지 공통점, 그 영성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또 영성은 성경과 일치하고 성경과 이배되거나 상반된 기독교 영성은 없다. 성경이 이제 그 청교도도 그렇고 이 개혁주의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영성을 성경을 중요한 그 근거로 삼고, 또 겸손이 없는 영성은 영성이 아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있느냐는 그 겸손에 의해서 이렇게 자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삶에서 신자들과 하나가 되는 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영성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삶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몇 시까지입니까? 예? 아, 30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거기 다윗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잠깐 그 시편 뭐 형님들이 성경을 대충 알고 계시니까 그냥 하도록 하죠, 뭐. 예. 여기 이제 다윗의 영성은 제가 이제 구약사 전체에서 그 영성 하면은 이제 그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훌륭한 영성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 가운데 여러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 이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주님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잠깐 이 시간은 그 다윗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성경. 예, 시편 27편. 예. 4절을 우리 같이 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주를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다윗은 구약 그 전체에서
아마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그 다윗 생애에 대해서 우리 자매님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예,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예. 그래서 너무나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축복이 돼가지고, 아, 이거를 그 주일날 그 설교로 이제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예, 작년까지인가 했었는데, 그, 이 다윗을 이렇게 쭉 그,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미국에서 그 역대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훌륭한 그런 어떤 그, 이, 대통령이나 리더십을 발휘한 그 왕들에 대해서 이 지구 역사에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군가 그 10명의 전문가 했는데 이 다윗이 거기에 뽑혔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일반 역사에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왕이었고 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그 왕이었죠. 근데 이 다윗이 그 예,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토록 그 마음에 합해했을까? 이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끔 인생의 그 삶의 길목에 어둡고 힘든 시간이 올 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가족과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 형님들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힘들 때 이제 어머님 생각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기를 맞을 때 그리고 끝까지 나의 입장에 서주는 때로는 맹목적이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이것이 이제 어머님입니다. 그 어머님의 품에서 우리가 출발했고 그 가슴에 심장소를 들이면서 내 존재나 자아가 형성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이제 저도 이번에 시골 가서 고향을 이 여름에 이렇게 그 저희 자매 고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같이 갔었는데 거기 저희 사는 마을에 이제 이 곽재영 형제님 전도출판사의 그 모친님이 이제 혼자 지금 계시거든요. 그 저희들이 안개가 껴가지고 이제 조도를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그 형제님 그 어머님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좀 재하겠다고 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모친님이 굉장히 외로우셔가지고. 그냥 너무나 반갑게 밤새 늦게까지 교제하고 그런데 이제 그 곽재영님 바로 옆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이제 제가 그 거기에 이제 제 눈길이 머문 거죠. 물론 그 집은 초라한 그런 옛날 집이었지만은 거기에 그 단순히 그 건물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곳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또 저희 팔남매가 함께 예, 그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웃고 울고 싸우고 또 이런 그 이 추억과 내 삶의 어떤 정이 사랑이 서린 곳이기 때문에 예, 그곳에 대한 관심을 예, 갖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신약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한다는 예,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사 전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그 성막이나 이 찬란한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보다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복원하고 싶었던 회복하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장막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그런 그 이 마음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건이나 추억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했던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영성을 생각할 때 두 가지 큰 틀이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과 교제,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하나님과 교제 문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묵상하고 이런 측면이 있고 실제 그것을 삶의 장에서 실천하는 이 두 가지 큰 틀이 있는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분으로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보면은 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게 나로 내 생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이름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주를 사모할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평생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이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자신을 앙망하는
하나님 자신에게 그 온 마음이 집중해 있고 몰두해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했던, 거기 이제 26장 8절에도 여호와의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래서 이 다윗은 또 16편에 오면 내가 항상 하나님을 주를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있는 처럼 주님이 그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란 말은 그 어떤 분이 살 양이라고 그랬죠. 생각의 양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이 내 온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온전히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이 20세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10대 그런 목동으로서 그 훈련을 받게 되고, 20에서 30에 그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정말 이 혹독한 이 과혹한 시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나의 행악자들, 그리고 나의 부모도 나를 버리고 때로는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도 내 삶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신 것 같은,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이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경건하고 선한 자들이 고통받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역사의 주관자라면 왜 세상은 이게 뒤틀려 가는가, 그런 회의를 가질 수 있을 만큼 그 삶은 정말 어둡고 깊은 터널의 생활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이 쫓기고 쫓기는 그런, 완전히 그 이 사울 왕이 전 국토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의 모든 수하의 모든 사람 그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이 사울 왕이 그래도 아미멜렉이라는, 아미멜렉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사장 그 이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 자기를 이렇게 죽이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그거를 사울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84인인가요? 그냥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는. 정말 이 다윗은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그 쫓기고 쫓기는 그런 광야의 생활, 또 이방인의 그런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쓰기 위해서,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이나, 그리고 그가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이방 민족처럼 직접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군왕이 이런 간접 통치고 위임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그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형태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가 가장 훌륭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위임한 모든 뜻을 절대적으로 그는 수용해서 순종하는,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 받아서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최초의 아니 이 다윗이 그 유통업자가 아니었던가. 제가 저는 말씀을 보다가 우리 뭐 김유수 형제 같이 아주 그 굉장히 묵상력이 창의력이 뛰어난 형제님을 보면 내가 이 컴플렉스를 느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중간에서 유통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도 하나님의 통치를 할 때 하나님 뜻을 철저하게 앞세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전달자들로서 이 말씀의 본래의 의도를 잘 확인하고 밝히는 것이 우리의 의도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이 훌륭한 그런, 이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런 그 상황에서도 항상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이었죠. 오히려 그가 그런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시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가 그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려고 하는 힘쓰는, 그래서 이 시편 15편이라든지 이 24편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의 성막에 오를 자 누구냐 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조건이 그 마음이 청결하고 동기나 행동이나 태도나 모든 것이 청결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 별 볼 일 없는 열두 어부 출신 제자들을 들어서 세상 선교의 주역들로 삼듯이 어떤 분이 뭐 그 황제들을 탁월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삼은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지식이 있어서나 학문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님의 성격이 어떻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시고 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갖고 있는 이런 존재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자백하는 일. 하나님 계속 교제가 유지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갈망 속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늘 그의 삶에서 정결을 추구하고 그 이 말씀에 보면은 쭉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삶을 추구했고 살아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27편 그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영토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을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은혜에 들어가면 얻고 또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은혜를 입은 것을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썼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그대로 순종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그 30이 돼서도 왕이 될 수 있었고 충분히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좀 두 지파를 거느리고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 완력이나 힘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장악하지 않고 그 이 다윗을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그런 끝까지 자기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이 남북 통일이 되고 그런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전 국민이 지지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썼고 그런 영적인 충전과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이 사실은 그 흘러나오는 사역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짜내는 사역.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기도가 약하고, 저도 제가 이 부탁을 받고 나서 제가 참 기도가 늘 그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자고 나면 저녁에 야 오늘도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아마 형님들은 기도를 많이,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박준경이 어제 교제하면서도 보니까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내 느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경우인데도 어떤 교회는 좀 팍팍하고 이렇게 이러는데 어떤 교회는 그 어떤 반응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이 기도가 나는 참 부족한데 주님이 이렇게 아시고 저 이렇게 이런 준비를 하면서 조금이나 기도할 수 있었고, 저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옛날에 그 박근식 형님이 새벽 4시에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엄 형님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도전을 받고 한 6개월인가 했어요. 근데 또 이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자매하고 여보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자매하고 둘이 자매가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30분 내지 1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도 깨지고 막 하여튼 기도에 대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면서도 잘 기도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형님들한테 그 여기 저기 그 뭐냐 김철형님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조지 물레 영성의 비밀. 제가 이제 여기다 모임의 형제님들을 안 써놨는데 진짜 영성은 모임의 형제들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밀러가 여기 내용에 이제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 아침에 일어나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과 그것을 묵상하는 일에 자신해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 마음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은 주님과의 체험적인 교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은 공적인 말씀 사역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 지금까지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온 방식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제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서 저는 전의 경험과 현재 경험 차이는 이것입니다. 전에는 일어나자마자 가능한 빨리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 식사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하려고 했습니다. 단 어떤 때보다도 제 영혼이 심하게 황폐되어 있던 때를 빼고는 늘 기도로 시작했고, 다만 제 영혼의 양식과 회복, 속 사람이 부흥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종종 영혼의 위로와 격려와 겸손의 필요 등을 깨닫기 전에 무릎을 꿇은 채 15분 내지 30분을 혹은 1시간가량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한 거죠. 기도할 때. 그 시간 동안 산란한 마음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야 겨우 기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순서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들어가니까 바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토록 귀한 것을 왜 진작 발견하지 못했는지 지금도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책에서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 묵상에 대한 누군가의 설교한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소개하고 격려한 교제를 나누는 어떤 형제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 자녀로서 속사람을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 아침마다 마땅해야 할첫 번째 일이 말씀 묵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은 다른 어떤 일들처럼 보다 이제 먼저 힘쓰는,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읽고 그 이렇게 단순히 읽는 것만 아니겠죠.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그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소화를 잘해야 되는데 그 소화만 잘하면 안 되죠. 그것이 이제 그 이약물이 간으로 가서 산소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전 그 몸에 운반이 되는데 그 이약물이 세포에 주입되는, 그게 산화라 그러죠.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산화되는, 그때 이제 우리 몸에 실제적인 이약분이 되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이 소화되고 산화되는, 그러니까 내 체질이 되고 내 몸이 되고 내 육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성은 사실은 그 성육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육화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조지 물러는 그런 그 먼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젖어있고 스며들어 왔을 때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는 바로 기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저는 제가 경건한 시간 아침에 가질 때마다 꼭 그 좀 뭐다면 이 책을 봅니다. 그 제가 두 권의 책을 여기 책상에 놓고, 그래서 형님들도 아마 이 책을 꼭 그 사보시기 바래요. 짧은 책이지만도 아주 잘 요약되어 있는 그 이런 책이거든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소화하고 또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실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 앞에 늘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전 존재를 이끌어가는 이런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런 말씀이 잘못된 것이면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또 이런 말씀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이 먼저 항상 영적인 그런 그 충만한 가운데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들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